여기는 와이프랑 애들이랑. 캠핑의 짬민입니다. 자, 오늘 어디로 왔느냐. 오늘 사실 예약도 안 하고 오늘 사실 이번 주는 좀 쉴까 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외국인 한 명이 또 캠핑을 가자고 꼬셔가지고 이제 초대캠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예약을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아는 그런 캠핑장 중에 어디를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찾아보다가 오늘 예약도 안 하고 그러고 바로 오게 된 캠핑장입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아침 겸 점심 지금 마트 들러가지고 좀 사온 게 있어서 피칭하기 전에 그냥 의자부터 깔아놓고 그거부터 먹어야 되겠어요. 아 근데 물소리도 나고 너무 좋네요. 아 일단 점심부터 먹겠습니다. 아유 덕분에 잘 와서 잘 놀고 가겠습니다. 아유 그래. 짠짠 네. 짱캠핑. 네, 짱캠핑. 아유 야 아, 좋다. 아유 토개를 안 했네. 토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제가 아, 아까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뭐 한국인 가지고 외국인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명백한 캐네디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독자 노을 아빠라고 합니다.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좋은 곳에 또 저를 데려오셔서 잘 놀고 가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유 좋네. 확실히 캠핑 처리된 게 뭐냐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막 하루나 이틀 전에 자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집 주변에도 자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오늘 좀 찾으려고 보니까 집이랑 좀 가까운 한 시간 내에 권에는 확실히 이제 자리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언제든 와도 사실 예약이 가능하고 자리도 사실 굉장히 좋은 자리 잡았습니다. 게스트도 바로 앞이고 그래서 나름 잘 잡아가지고 좋네요. 밖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어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 아 제가 사실 한 1-2주 동안 엄청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업무 때문에 오늘만 보고 있다가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캠핑 시작해야겠네요. 오늘 한번 겪어보고 캠핑의 어려움, 짱 캠핑의 어려움 겪어보고. 근데 오늘같이 날씨가 좋으면 짱 캠핑이 나올 수가 없어. 아, 그런가? 사실 겪고 싶진 않아요. 날씨가 9월이니까 영상으로는 보고 싶은데 굳이 겪고 싶진 않습니다. 요 바로 위에 여기는 와이프랑 애들이랑 왔을 때였고 처음 왔을 때였고 여태 그 위에는 준영이랑 왔을 때였고 저 밑에 아까 운동장 그 옆에는 또 올 초에 왔을 때였고 자주 왔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약이 너무 편하니까 여기는 언제든지 다른 데 예약하기 힘들 때 워낙 넓으니까 예약이 이렇게 되는 데가 없어요. 사실 와가지고 또 자리도 또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뷰나 독립된 공간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 개수자랑 아직까지는 가까워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편해야지. 일단 편해야 돼요. 네. 화장실 뭐 이런 개수대 이거 아직까지는 좀 가까운 게 네, 좋습니다. 한잔하시죠. 아유 한잔하시죠. 짠짠 짠캠핑.
자, 오늘은 이제 날씨가 너무 좋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화지장만 피고 그냥 그렇게 자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비 소식도 없고 그래서 오늘 괜찮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자연과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화지장만 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깨우고 자는 거 아니야? 아, 봐봐. 작아 보이나. 이 밑에 이거 까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밑에서 올라오는 습기. 습기를 막아주는 참기운이랑 습기 막아주는 역할. 매트리스 같은 건가요? 이게 이제 매트. 이거는 이제 자동 충전되는 매트. 공기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매트. 기장판 깔고 담요 하나 깔아주면 바닥 공사는 끝. 쓰는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들어오시는 거거든. Take it like that with that boom bap. Take a stand, take a stand. That's right, get it, cause a ruckus in the chuckers. Get it in your shoes, in the grooves, with your socks off. Block part, yeah, that's a rock star. We don't fear it, got the spirit that's real. And this is how we come on, grab the mic, it's still. We don't fear it, got the spirit that's real. And this is how we come on, grab the mic, it's still. 뚫려 있어가지고 윈드스크린을 여기다 설치를 해서 약간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려고 지금 윈드스크린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잘 박았어. 좋았어. 장작을 두 망을 샀고 불질을 오늘 제대로 해봅시다. 장작 많네. 장작 좋다. 크지도 않고 좋네. 빨리 떼겠다. 짠짠짠짠짠짠짠짠. 짜자리부터. 짜자리. 짜자리. 짜자리부터. 불 붙이는 외국인. 야, 떨어진다. 조심해라. 또 조심해. 떨어진다. 오늘의 이제 늦은 점심 식사는 소고기 채끝살이 되겠습니다. 아, 채끝살. 후추. 홈스. 캐나다 스타일인가요? 캐나다 스타일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이제 한국인이 다 돼서. 이제 구워볼까요? 아, 예, 좋습니다. 아, 먹어봅시다, 우리. 자, 좋은 데 와서 또 좋은 사람과 함께 한잔합시다. 짠, 짠. 짠깨비. 아, 좋다. 아, 좋다. 아, 좋네. 자, 고기 굽자. 고기 구워보겠습니다. 아유. 막걸리 겁나 먹는 외국인. 아, 맞네. 제가 원래 막걸리를 안 마시는 거 형 아시죠? 막걸리 안 먹지. 네, 근데 독주 먹잖아, 독주 맨날. 네, 그런데 와서 먹으니까 그. 알대 달아. 달아 달아. 너무 달아. 그러니까 소고기는 어떻게 굽냐면요. 뭐 자주 뒤집으면 안 된다 막 그러잖아요. 고기는 자주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 네.
왜 그렇지? 원래는 사람들이 뭐 자주 뒤집으면 뭐 육즙이 빠진다 네. 어쩐다 그러는데 네. 자주 뒤집 이게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 고든 램지 알죠? 아 고든 램지 네. 네. 그 사람 제가 좀 자주 보는데 그 아. 사람이 이제 그냥 자주 구워라 아 잘 뒤집어라 네. 아 잘 익혀라 아 그리고 구울 때는 이제 불 쪽에서 좀 피해서 직화를 피해서 불은 피하고 네. 이제 열로 네 열로 익히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든 네. 램지님이 말씀하신 거랍니다. 이상 노을 아빠였습니다. 네. 아, 또 모자는 또 자기 캐네디언이라고 캐나다 모자 썼네. 나 뭐 이제 봤네. 이래봬도 캐네디언입니다. 불이 확 약해진 것 같은데? 안 익으면 어떡하지? 캐나다 사람은 이거 이 상태로 그냥 드신다 그러던데. 아, 저는 아, 생고기를 뜯어 드세요? 아, 16년 동안 생고기만 네. 뜯어 드시다 오신. 남자는 그래야 되지 않겠나? 아, 근데 아쉽게도 이게 캐나다산 소고기는 아니고 호주산이네요. 호주나 캐나다나 다 공기 좋고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저희 짱 캠핑님이 소고기를 무조건 저는 아니 못 드신대요. 웰던. 아, 이상하게 드신대. 이상하게가 아니라 잘 익혀서. 갈색으로 해서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피 뚝뚝 떨어지는 이거 처음으로 한번 드셔보시라고. 저는 별로 안 이렇게 피 뚝뚝 떨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고 원래 생고기는 먹기는 해요. 생고기 뭐 육회라든지 뭐 육사시미. 육사시미 이런 거는 먹는데 이상하게 이거 약간 그냥 완전 최상급 소고기 아닌 이상은 그렇게 잘 안 먹기는 하거든요. 그냥 소고기 먹을 줄 모르는 거죠. 한번 드셔보시죠. 맛이 어때요? 괜찮나요? 맛있긴 한데 더 익으면 안 되겠다 이거. 우리 또 캐네디언은 화요 알아서 잘라 드세요. 제가 예. 한번 많이 따라 드릴게. 감사합니다. 저는 토종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막걸리. 화요도 뭐 소주 우리나라 거긴 합니다. 우리 결국에는 나는 막걸리 다 먹을 것 같고 니는 화요 다 먹을 것 같다. 같이 짠. 먹으려고 샀는데. 짠! 짠캠핑! 좋네. 맛있네. 맛있네. 저 닭터넥터 국가 그냥? 구워도 되고 뭐 있다. 근데 생도 많고 맞나? 랍스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무질하지 않겠어? 아무래도 엄마 같아? 그냥 먹다 보면 식탐이 생겨가지고 아, 예. 먹다가 끊기는 걸 싫어해. 모자란다. 아, 모자란다 싶으면 나 이게 살찌면서 그래 이게. 아, 살찌면서 좀 약간 그런 게 생겼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게스트가 오였습니다. 짠 캠핑 구독자님한테 짧게 한마디. 짠 캠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이런 거 좋아요. 오늘은 랍스터 구이. 오늘 이거 한번 구워서 먹어보겠습니다. 예. 랍스터는 사실 손질할 것도 별로 없긴 한데 다리를 꺾어서 미안해. 이게 맛있어. 여기가 미안해. 야 끊어내고 얘도. 그래서 원래 랍스터를 요리할 때는 이렇게 비틀어서 꼬리 그리고 상체 내장 따로 해도 되는데 오늘은 우리는 이제 장작부에 직화에 구울 거기 때문에 통으로 하니까 배만 이제 좀 가를게요. 배 가를 때는 여기를 칼로 소심하면 안 돼. 푹! 갈라. 아우 움직여. 하지만 괜찮아. 살아 있어. 미안해. 살아 있네. 미안해.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끝. 거의 세 번 한 세 네 번 정도 네. 이렇게 짝짝짝짝 해주면은 네. 된 거고. 얘도 조심하지 않게. 아 세 번 셋 넷 다섯 됐어. 번 정도 이렇게 그래서 뒤집어서 숯불에 하면 안에도 잘 익고 그리고 요 위에는 이제 우리 라면 할 때 국물 내는 거 내장이랑 그런 거 국물 내는 걸 쓸 거고. 오늘은 여기 아랫부분 꼬리 부분 먹을 거고 여기 이거 다리 부분 여기가 또 별미. 아 다리가 그래서, 또 별미. 네 이렇게 먹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리부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꼬리. 맛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기가 막히네. 이게 꽤 걸려요. 그래서 좀 오래 걸려요. 아, 제가 랍스터를 진짜 좋아하는데 한국에선 사실 이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워낙 비싸기도 하고 또 어디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먹으면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와서 그나마 마트에서 조금 싸게 사와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다리는 다 된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리를 빼서 좀 식혀놓고 이제 몸통을 하려고 해요. 옮겨야 되나요? 그러면? 네, 다리를 빼고 이제 몸통을. 다리는 이제 뜨거우니까 좀 식혀서. 인원들은 좀 시간이 걸려요. 와~ 아니 이마트에 9,900원짜리 네. 랍스터 파는 거 있잖아. 움직여 움직여. 얘랑 네. 크기가 다른데. 네. 아, 일단 롯데마트에서 써왔어요. 이거 다리도 먹어? 다 먹어요. 다 먹어. 랍스터, 그러니까 랍스터는 버릴 게 없어요. 요 안에 뇌도 있고 위도 있고 뭐 장도 있고 다 하는데 그게 소스예요. 불이 약한데? 이게 화력, 이게 숯불이라서 괜찮아. 아, 이게 랍스터에 대해서 좀 여담인데 이제 우리 랍스터 그냥 갑각류 같은 거 그냥 살아있는 채로 막 이렇게 쪄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게 불법이에요. 아. 살아있는 갑각류를 찐다는 게 이제 불법이에요. 더불어 이제 예. 네, 그래서 원래는 그게 우리는 그런 죄책감이 없었잖아. 없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갑각류도 고통을 느낀다. 짠비님. 자, 저도 한번 먹겠습니다. Yeah. 이 다리. 그 다리 한번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기가 막히네, 이거. 이거 기가 막히네. 야. 야, 이거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와, 진짜 맛있다. 맛있죠? 와, 물론 맛있어야 되지만 진짜 맛있어요. 와,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야, 미친다, 이거. 야, 미치네. 맛있다. 야, 맛있다, 이거. 야, 진짜 맛있다. 야, 미치네. 오케이, 고, 가자. 얘들아, 가자. 아, 아이고, 좋네. 다 익었으니까 꼬리는 이렇게 들어서 얘는 이제 살 얘는 이제 별미 그래서 좀 더 익혀서 이제 이렇게 벌리기만 하면 돼요. 걸리기만 하면 이렇게 이게 이제 짠짠짠케비 막창 잘 떠나서 형 대게도 좋아한 거 같아요. 막창에 그리고 내장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는 거 그게 백미는 원래 잘한 거야. 근데 말했다 이게 이게 다 여기 이게 별미예요. 요 안에 와 양념이 따로 필요 없죠. 와 양념을 진짜, 양념 이게 양념이 이게 지린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네, 장하고 해가지고 형 한 입 드셔보시죠. 진짜 네, 맛있죠. 이게 양념이 따로 끝. 와 네. 이게 왜 그 저 정글의 법칙에서 얘기한 게 그게 야 네. 진짜 그런 맛이구나. 이 내장 그 야. 지리네. 와. 맛있다. 오. 진짜 진리네.
기네. 독자 있어요? 있어. 독자 있지.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집에 안 가고 있는데. 미쳤다. 원래 랍스터 말고 문어만 넣어가지고 원래 하려고 그랬거든. 장칼국수 아니야 이거? 아니죠? 랍스터 칼국수. 근데 너무 맛있지 뭐. 칼국수 가격이 너무 오르겠네. 너무 맛있지. 와 국물이. 캐네디안이 국물 얘기하고 있어. 짬미님 빨리 그만 찍고. 너무 맛있어. 어떻게? 어떻게? 아니 아까 고기하고 뭐 납사 먹었잖아. 고기를 칼국수가 이기기 힘들거든. 이겼네. 칼국수가 이겼네. 이게 날씨가 약간 싸늘하고 추우니까 뜨거운 분이 있어. 와, 미친다 이거. 아, 감도 잘 됐고. 너무 맛있어. 참 맛있어.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셋 다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어우, 짬미님 근데 이거 이거 맛있지. 이거 너무 맛있지. 양념 어떻게 한 거야? 양념은 이 간을 간을. 이거는 라면 스프 넣지. 기성품이고. 간도 한 번. 오래 봐. 응, 안 봐요, 왜. 공간이 천장 위쪽이 좀 뚫려 있어가지고 사실 쇼배를 넣고 잘 때는 모르거나 사실 저거 한여름에 한번 써봐가지고 괜찮았는데 이제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확실히 너무 추웠어. 사실 잘 때 이 공기가 너무 추워가지고 여러 번 깨기는 했습니다. 이제 바닥은 전기장판을 깔아가지고 따뜻한데 공기가 차가우니까 약간 춥다라고 느낄 정도? 아, 아직까지는 이화지작 하나만 가지고는 약간 힘들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캠핑에서 가장 아쉬운 점 하나는 뭐냐면 이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초대한 우리 노을 아빠한테도 이 짱 캠핑의 맛을 한번 보여줘, 매운 맛을 한번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약간 아쉽습니다. 다 좋은데 아쉬운 게 그거 하나. 사양하겠습니다. 그건 영상으로만. 맛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주 그냥 매운 맛 좀 보여줘야 되는데 매운 맛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열라면 순두부. 그래요. 잡아주면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그리고 조리도 쉬우니까 한번 가서 해보세요. 강추합니다. 맛있냐. 그런 레저 활동? 확실히? 왜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항상 양평 비룡숲 캠핑장을 좀 잘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넓다 보니까 이제 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좋게 됐고 가격이 좀 오르긴 한 것 같아요.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격이 오르는 거는 우리 캠퍼들 입장에서는 좋은 시그널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적어지면서 더 쾌적하게 캠핑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 이제 우리 노을 아빠에게 제가 캠핑의 맛을 약간이라도 좀 보게 해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너무 재밌게 캠핑 잘했고 다음 이 시간에 또 짠!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짬빵!